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하루.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성실하게 나를 지키셔서 오늘 아침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은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소서.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채워주소서. 나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하루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